뭐야? 아, 잠깐. 뭐야? 어디 가는 거야? 어디 가는 거야 지금? 어디 가는 거야? 내... 여기 어디야? 여기 어디야? 뭐야 여기? 너희들은 저부평택시의 농업을 책임지는 직원들이다. 그래서 내가 준비했다. 맛으로만 슈퍼닝사를 맞출 수 있을지.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지. 평택이 우리 너 여기 어디야 너? 어? 빨리 얘기해야지. 여기 지금 어디야 우리 지금? 지금부터 평택 슈퍼닝사로 지은 밥이 뭔지 맞추지 못하면 이 방을 나가지 못한다. 그렇게 되면 너희의 오늘 업무는 미뤄지고 퇴근을 늦게 할 수밖에 없겠지. 퇴근이 5분씩 늦을 때마다 고통스러울 것이다. 뭐 무슨 얘기하는 거야 쟤 지금? 우리 약속도 집에, 있단 말이야. 나 지금 집에 약속이 있어. 수다 뭐 주세요? 내가 이 문제를 맞추는 거는 나는 자신이 있는데 빨리 갈 수 있거든? 니네는 어떻게 해? 죄송해요 응? 팀장님 저 요새 다이어트 중이라 쌀을 좀 안 먹었는데 그래서 아침에 빵 먹는 거 진짜 맞출 수 있을까? 멘트를 뒤집어 보시면 안 돼요 마지막까지? 멘트가 결과가 그렇게 좋아서 똑같이 생겼네 전투력이 마이너스 300 하락했습니다 내가 매의 눈인데 내가 오랫동안 홍보를 해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안경까지도 이렇게 올리고 지금 자세하게 지금 일단 맛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밥만 먹나요? 밥만 먹나요? 뭐 김이나 뭐 소금 저 요새 다이어트 중이라 다이어트 중이라 다 같이 먹어 헤이 먹어 호 먹어 헤이 랄랄랄랄라 맛을 보니까 맛을 평가니까 나는 이 세 가지가 똑같은 맛이 나는 거야. 아, 내가 13년 동안 이 홍보하고 정했는데 이걸 모르겠어요. 13년 인생입니다. 제 슈퍼닝 인생이. 왜 웃으세요? 13년 맛봐서 그랬는데. 밥치기가 똑같아서 그런 거 아니었어? 13년 동안 먹어봐서 그런 그 느낌 그대로. 그래도 똑같은. 하나 선택해도 된다고요? 정답은 세 가지 다 슈퍼닝입니다. 밥맛을 알려면 우리 밥 한 톨 이렇게 살짝 오래오래 씹어야 돼. 이게 확실히 윗밥이랑 아랫밥이랑 맛이 달라요. 아시다시피 이게. 느낌 왔습니다. 어떤 게 슈퍼닝 쌀이다?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아 1번 쌀보다 2번 쌀이 더 씹었을 때 부드러웠거든요. 미국에 살다 오셔가지고 잘 모르세요. 아 미국이 뉴질랜드 쪽은 뉴질랜드 아 뉴질랜드 분이시라 잘 이렇게 뉴질랜드 사람 아니고 그러면 답이 아니다. 2번은 답이 아니다. 명확히 아니 2번은 제일 힘든 2번. 일단 쌀들은 다 맛있는데 그래도 먹어봤을 때 아 입안에 그 약간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부드러운 느낌은 1번인 것 같아요. 1번. 슈퍼닝 쌀은 한 번 딱 생겼을 때 먹는 김에 부드럽고 쌀에 대한 부드러움 밥맛이 맛있을 뿐 아니라 이게 내 목까지 상쾌한 그런 느낌? 목캔디 같은 그런 밥입니다 왜 웃으세요? 웃으시겠네 있어요? 왜 들리고 목캔디야 먹는 김이 부드러운 엔젤리인데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일까요? 세 개 다! 2번! 1번! 자 그러면 몰아가기? 퇴근 시간 몰아가기? 아 퇴근 시간 그게 가장 중요하죠. 그렇죠. 어찌면 오늘 어찌 네. 작가님 정답은 몇 번인가요? 2번. 뉴질랜드의 슈퍼닝이 뉴질랜드. 역시 세계로만 슈퍼닝 빼기. 우와.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? 뭐라 좀. 아 진짜가 2번인가요 진짜?
아 이거 시폰이 봐도 나는 세 개가 똑같은데 근데 시폰이만 맛인데 2번이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잘못 발표한 거 아니에요? 제가 한 2번 하려고 했는데 이제 와 그래가지고 이게 중복되면 재미가 없을까 봐 영상이 그래서 1번 했어요 사실 자 슈퍼닝 쌀밥은 챙기고 맛있고 상쾌한 밥맛입니다 슈퍼닝 사랑해주세요 우리 평택의 슈퍼닝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 슈퍼닝의 소중함 잊어버리면 내가 또 오도록 하지 Coming soon 자 가시야 이제 끝났습니다 촬영 끝 편집자 너무 말씀들을 잘해주셔가지고 아이 근데 진짜 잠깐만 좀 잘랐어요 오 진짜 슈퍼닝 아 잠깐만 이거 뭐야 자 쌀은 슈퍼닝 살자 뭐야 진짜님 정답인가 이게 뭐야 이거 아 이거 다 슈퍼닝 쌀이잖아 봐요 이, 아 뭐야 이거 봐 13년 경력 무시 못하잖아 그죠 아니 13년 경력 이거 어떻게 무시를 해 아니 다 맛있더라고요 저, 알았는데 또 영상 재미를 위해서 젓갈이나 김치나 뭐 같이 엄마나 뉴질랜드 같은 됐어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그러면 즐거운 야근